전하를 다시 한번 만나보십시오, 금주님. 그리고 왕후가 아니라 계령군께서 정사를 보살펴야 한다고 말씀하십시오.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. 전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면은요. 본시부터 저를 좋아하지 않으셨고 공의 말씀대로 왕후를 깊이 신뢰하시는 전하이십니다. 만일 제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시면 어찌합니까? 그때 만일 제가 힘으로 계령군을 옹립하려 한다면 두 분은 따르시겠습니까? 공주님, 그 말씀은 설마? 그렇습니다. 필요하다면 저는 역천이라도 할 것입니다. 제가 거란에 끌려가 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? 거란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미개한 오랑캐가 아니었습니다. 저들은 우리보다 천 배는 강하며 저들의 지도자는 우리보다 만 배는 뛰어납니다. 저들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어린아이보다도 약하게 무너지고 맙니다. 한데도 전란을 겪고도 우리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. 아니, 더 나빠졌습니다.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없어진단 말입니다. 해서 나는 이 나라를 바꾸는데 제 목숨을 걸려고 합니다. 두 분은 어찌하시렵니까? 저를 고변하시고 이 나라를 이대로 두시렵니까? 아니면 나라를 위해 저를 따르시렵니까? 공주님, 저는 선대 때부터 뼛속까지 황제 사람입니다. 저 유학파들의 원한 때문에 아직까지 피 속에 원한이 맺혀 있습니다. 저들을 축출하고 나라를 반드시 세울 수 있다면 지옥까지라도 함께할 것이옵니다. 공주님께서 그리 결심을 하셨다면 저 역시 따르겠습니다. 사실 이 나라가 일찍부터 공주님 같은 분께서 다스리셨다면 이번에 겪은 전란 따위는 아예 없었을 것입니다. 강한 나라를 만드십시오, 공주님. 미라카나마 힘이 되겠습니다. 치아, 치아, 누구냐? 내 이놈, 웬 놈이기에 감히 용포를 입고 이곳에 무단히 들어왔느냐? 고뇌관, 고뇌관 어디 있느냐? 실군을 불러라! 폐하! 이놈, 왜 맹세를 지키지 않았느냐? 폐하, 짐이 경고하였대. 네가 만일 맹세를 어긴다면 짐이 죽어서라도 원한을 갚으러 올 것이라고 경고하였다. 저는 맹세를 어기지 않았사옵니다, 폐하. 어기지 않아! 짐의 황후에게서 짐의 아들을 빼앗아 피눈물을 흘리게 하지 않았더냐? 그들의 원통한 울부짖음이 구천에 다 짐의 가슴이 아파 잠들 수가 없었다. 권자를 손에 넣으니
그리도 좋더냐. 그 자리가 영원할 줄 알았더냐. 이놈 때문에 내 아들이 불치의 병에 걸렸느니라. 아니옵니다. 아니옵니다, 배야. 저도 이 자리가 늘 가시방석이었습니다. 허나 고려를 위하여 이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그리하였습니다.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. 생사를 도려내듯 아팠사옵니다. 거짓말 마라! 지금도 짐의 아들이 병에 걸리자 다른 자를 내세울 분별을 하지 않느냐? 배야, 그렇지 않사옵니다. 아니옵니다! 이놈! 맹세를 지키거라! 짐의 아들에게, 성에게 이 나라의 권좌를 내어주거라! 내가 너에게 주었던 것을 그대로 물려주거라! 그 자리는 본시부터 짐의 아들의 자리니라. 예, 배야. 그리하겠나이다. 난 너를 지켜보고 있느니라. 맹세를 지키거라. 반드시! 반드시 맹세를 지켜야 하느니라! 맹세하라이다, 배야. 반드시 맹세, 맹세를. 전하. 전하. 정신이 드시옵니까? 왕후. 예, 전하, 접니다. 꿈을 꾸셨사옵니까? 날 좀 일으켜 주시. 아직 초저녁이었는데 무슨 꿈을 그리 험하게 꾸셨사옵니까? 왕후. 예, 전하. 아무래도 계령군에게 선의를 하여야겠소. 전하, 그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? 그리해야 할 것 같소. 그것이 순리인 게요. 아니옵니다. 망극한 말씀 거둬주시옵소서, 전하. 그것은 절대로 아니되옵니다. 전하, 전란이 끝나고 민심이 안정되지 않았고 신하들마저도 거란과 송나라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는 상황이옵니다. 아직 이 나라엔 전하가 필요하옵니다. 게다가 계령군은 치명적인 결함이 있지 않습니까? 숭덕궁주가 있질 않소이까? 숭덕궁주라면 계령군을 보필하며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가 있질 않겠소이까? 아니되옵니다. 전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 않사옵니까? 숭덕궁주님은 전하의 뜻을 이어 나라를 다스리기에 적합한 분이 아니옵니다. 나를 선왕께 빚이 있소이다. 그분이 아들을 두고도 내게 선의를 하였으니